김대중의 대승적과 윤석열의 대승적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요? 네. 그것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분명히 나오지만은 일본 총리가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 DJ 오부치 선언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한일관계를 풀자. 네. 거기에서 오부치 총리가 진심어린 사과 이게 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오부치 총리의 그 진심어린 사과 이거 어떻게 끌어낸 건가요? 다각도로 물밑에서 조율을 많이 했어요. DJ는 일본을 가시면서도 소위 국민의힘 전신 공화당 민정당 출신의 네. 양정규 의원이나 지금 유홍수 의원 이런 일본통 야당 의원들을 다 모시고 가서 논의를 했어요. 대통령은 민주당과 뭐 사회 원로들과 피해자들과 한 번이나 얘기를 하냐고요.